제대를 하고 제가 좀 쉬면서 좀 새롭게 좀 뭐랄까 뭐 가창 스타일도 좀 변화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잘 가꿔서 나오고 싶었는데, 네. 사장님이 빨리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. 아니, 장난으로 하는 얘기예요. 네. 빨리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. 노래가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, 제대하자마자, 금방 이제, 뭐, 행사 무대나, 그리고 방송, 뭐 불의의 명곡, 히든싱어, 최근에 했었던 싱어게임 등등. 이렇게 했었죠. 네. 뭐 결과도 좋았고, 네.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고, 사실 히든싱어 때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. 좀, 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. 네.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뭐랄까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. 네. 약간 제가 좀 그런 타입인데. 어떻게 보면은, 남들이 보면 참, 잘 자란 자식일 수도 있어요. 저도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해도 되는데, 왜 그렇게, 뭐랄까, 피해의식이 저도 살았을까, 후회가 많이 되고, 히든싱어 때, 많은 분들이 저를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, 제가, 너무 감격했어요, 그때.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뭐 나쁘고 무슨 뭐 제가 뭐 작곡하고 이제 프로듀싱하는 할 때마다 뭐 여자 가수들을 울린다고 막 그런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 울긴 울었어요. 울긴 울었는데 그게 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그게 뜻대로 안 돼서 분해서 온 거지 너 나가! 뭐 이래서 온게 아니에요. 저는 여자한테 그렇게 못해요. 여자한테 아니 제가 진짜로 그렇게 했었으면 무대가 안 들어오죠. 그렇지 않아요? 여러분 옛날 가요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? 옛날 가요계는 작곡가들이 가수들 엎드려 뻗쳐놓고 빠따치고 그랬어요.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했겠지만 옛날 가요계들은 그렇게 했어요. 깡패들이 항상 붙어있었고 저 2집 때만 해도 진짜 제가 부산에서 콘서트 하는데 이쪽엔 무슨 파 이쪽엔 무슨 파 이렇게 엄한정자 아저씨 50명씩 진짜 그랬어요. 제일 잘 나가는 파 둘, 두파 있잖아요. 사이다 파. 그런 적이 그 예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. 이제 많이 없어졌죠. 노래 감상하시는데 어떻게 불편한 점 없으세요? 좋아요? 조심조심 부르고 있어요. 최대한 절제해서. 자, 1분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, 잠깐 저는 이제 옷 갈아입는 타임, 휴식 타임이 아니고, 옷 갈아입는 타임 가지고, 네, 다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. 1분 마지막 곡은 제 1집 앨범에서, 여러분들께 선보이진 않았지만,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에요. 하늘에서라는 곡입니다.